1982년 강릉시 송정동에서 참소리방으로 설립되었던 참소리 추금기 에디슨 과학박물관은 손성목 관장이 세계 각지를 여행하면서 수집한 추금기, 전구, 전기자동차 등 에디슨이 개발한 각종 유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추금기 박물관 내부에 들어가면 원통 모양의 실린더를 사용한 추금기부터 캐비넷 모양의 문을 여닫을 수 있는 추금기, 나팔 모양 추금기, 세계에서 가장 작은 추금기 레코드 등 여러 가지 추금기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해설사님과 같이 관람을 하게 된다면 직접 추금기 소리를 들려주기도 하시니 관람 시간에 맞춰 간다면 아날로그 감성의 노래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전시실로 이동하게 되면 뮤직박스 전시관이 나오게 되는데요. 뮤직박스는 종이나 금속판에 해당하는 음계의 구멍을 점자처럼 뚫어서 악보를 만들고 그것으로 연주를 하는데요. 종이 악보를 사용한 뮤직박스는 오카리나 같은 가볍게 바람이 부는 듯한 음악이 연주되고 금속판 악보를 사용한 뮤직박스는 철판에 구슬이 굴러가듯 청량한 음악이 연주됩니다. 뮤직박스의 아름다운 소리를 다 듣고 난 후에 이동할 곳은 참소리방인데요. 참소리방은 약 2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음악 감상실입니다. 참소리방엔 벽면 가득 레코드판이 진열되어 있고 의자 앞쪽에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곳은 에디슨 과학박물관인데요. 먼저 전기와 전구는 에디슨의 대표적인 발명품으로 전구의 모양 또한 다양하게 발명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실제 에디슨의 전구들을 켜볼 수 있는데요. 불을 켜자 따뜻한 햇빛 같은 주황색 불빛이 환하게 켜져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기와 전구가 어떠한 의미였는지 되새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론 전기자동차인데요. 당시 제작된 전기자동차 중 현재 딱 두 대밖에 남지 않아서 더 가치가 높게 증명되고 있는 이 자동차는 2000년부터 박물관에서 소장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한 대는 미국 헨리포드 자동차 박물관에서 전시 중이라고 합니다. 참소리 추금기 박물관은 그마저도 전시 공간이 협소해서 수장고에 있는 소장품을 모두 전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 3회에서 4회 정도 교환 전시를 한다고 하니 에디슨의 위대한 발명품들을 감상해보는 거 어떨까요?